이 오늘 뒤에 보이는 이 서울대학교 인권안정 개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 이 광고문은 국민일보에도 실렸고 또 몇 일간지에도 실렸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많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서울대에 반대하시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초안을 잡고 이것이 왜 막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썼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교의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관심이 있으신 전국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중단하라고 하는 이 성명서 꼭 복사하셔서 읽어주시고 또 간직하셨다가 여러분 관련되는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6회차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염한섭 원장님 모시고 또 두 번째 강의는 이상헌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염한섭 원장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아는 한 의사분들 중에서 동성애의 보건적 피해를 가장 먼저 깊이 연구하시고 발표하시며 한국의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에 가장 앞장서 오신 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전문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되자 지금 발의한 정의당 앞에서 발의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그 차별금지법 철회될 때까지 정의당 앞에서 기도회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저는 2015년, 16년부터 만나 교제했는데요. 그때 저에게 동성애 이거 독재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법, 차별금지법의 독재성을 영감을 얻어서 연구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 주신 분입니다. 현재 연세수동중앙병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해 주시는 일을 섬기고 계신 병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동병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참 우리 염한섭 원장님 같으신 분 보내주셔서 사역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염한섭 원장님 모실 때 기대와 감사의 박수를 받아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예수님 보혈로 부어주시고 보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옵소서. 이 자리에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세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50분 시간 허락받아서 3시까지 하면 되겠네요. 하다가 못하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로 가름을 하려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인데 이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할 목적으로 수동 연상병을 개원하였다가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전자 사연을 듣게 되면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게 됐고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갈 곳이 생겼다라고 하셔서 저희 병원에 계속 오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즈 환자분들을 보다가 동성애의 의학적 문제점을 파악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사진이고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는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 안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이며 100% 학습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인간의 후천적 행동 양식이다라는 것이 의학의 결론이고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적천 씨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동성애자가 되셨냐면 이분이 동성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말씀하신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실제 신분 기사입니다. 이분은 충남 청양이라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시골 마을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냈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홍석천 초등학생을 그 마을에 함께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다락방으로 데려가서 학문을 이용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즉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홍석천 학생이 어른 동성애자에게 학문을 이용한 나쁜 동성 성강간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빨리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명 이상이고 300번 이상이 아니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동성애 음란물을 계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랭킹 3등인 분홍색 잭디라는 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 반경 5km의 현재 랭킹 3등인 저 분홍 동성애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얼굴과 벗은 몸을 올 노출로 올려놨기 때문에 강의 자료로 쓰기가 부적절해서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한 거죠. 그런데 왼쪽 양 하단을 보면 빨간 어떤 물체가 보입니다. 저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입니다. 본인의 성기까지 올 노출 촬영해서 올리면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이후에 마음에 드는 동성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사람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16남은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왜 동성애 앱에 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합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호로 중, 고등학교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남자 성인 동성애자들에게 자신의 학문을 알바로 파는 학생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고 중3학생이 본인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나서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과 학문을 팔고 3만 원을 받습니다. 즉 돈 3만 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과 학교로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위쪽에 보시는 남색의 S라고 되는 앱이 딕소라는 앱이고 이 앱이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 핸드폰에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이 깔려 있으면 동성애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의 핸드폰을 한 번쯤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으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을 에이즈환자로 만든 죽음의 덫이 바로 동성애 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소수자라는 말이 함의하는 것처럼 정말 이분들이 소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 현장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소수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MSM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의 한해서만 남자 동성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단지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사나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성애자라는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계속 맺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 즉 MSM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MSM, 즉 남성 간 학문 성관계자가 약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됐고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고 이 시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항상 진행되게 되는데 맨 앞 선두에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재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사람 재물을 운반하는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맞춰 신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쪽이 아닌 마귀 쪽인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이 자리가 문화축제, 인권축제라고 주장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사진이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 오후 서울 중심부에서 일반 서울시민들을 향하여 비웃으면서 이런 이상한 물종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이 축제가 어떻게 인권중재 예술 행위가 될 수 있나?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광장에 있었던 현장 스케치 사진입니다. 일명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라고 해서 엉덩이가 뻥 뚫린 저런 형태의 팬티를 입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엉덩이 항문을 보여주고 있는 남자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이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 동성애자들의 은호로 번개라고 합니다. 이 번개는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그 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서로 무슨 무슨 빌딩의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 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접선한 이후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항문 성교를 할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녀갑니다. 동성애자가 곧 성소수자냐?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성소수자가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동성애는 그 중에 한 종류일 따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잘생긴 20대 금발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아들의 야외 결혼장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온 거죠.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너만을 살아간다 하고 맹세라고 헤어지는데 잘 보시면 사람하고 개하고 실제로 혓바닥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향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 개남편과 재혼에 성공했다 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이 백인 남성은 말콤 브레너라는 사진작가인데 보시는 저 돌고래와 1년 동안 성행위를 맺은 다음에 본인의 자서전을 책으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독일에 대한 사진입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동성애는 문제없다 라는 시민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합의를 이루자마자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하게 된 원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됐고 그해 1969년에 독일법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법이 생기면서 독일 전역에 우후죽순으로 합법적인 동물 매춘업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개는 그 동물 매춘업소에서 세 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개의 실제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항문 생식이 터져서 장이 밑으로 빠져서 개들이 죽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라고 파라고 목입니다. 파라고 목을 보면 개가 털이 빠지고 주리가 있죠. 왜 이렇게 되냐면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줄을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보시는 것처럼 줄이 가고 털이 다 빠질까지 묶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 이런 행동을 인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의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더 놀라운 점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럼 이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성의자입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로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이 남자는 대학 교수님, 박사님이셨고 할주라는 언어만 12개였던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급기야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살게 되시면서 낮에 처녀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시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뚫뚫뚫 천으로 감고 얼굴은 이형목질로 붙이고 해가지고 자기 애인으로 삼았다가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도 절대 이 교수 아드님이 부모님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대학 교수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하여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두 개만 이렇게 공개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수간은 무엇일까요?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수간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수간에 대한 처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간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국 수간협회까지 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 캡처한 건데 저 네모난 박스가 이 남자의 자기 소개 글인데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울 애기들 이러가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두 마리랑 번갈아가면서 성행위를 하는 남성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 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성행위 도중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자신의 실명을 떳떳하게 공개를 하고 계신데 전국 수간협회 단체 수간 행사를 3월 14일 평택에서 한다라고 강아지는 종류별로 마련됐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간은 콘도나 모텔을 빌린 다음에 동물들 수십 마리를 끌고 들어가서 이 단체 회원인 사람들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나안에서 행했을 법도한 그런 음행을 벌이는 이 단체의 정규 행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맨 이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공고를 올리니까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와 찬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개 종류인 치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실제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에이즈 동성애 환자분이십니다. 에이즈의 무선적인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으면 별로 무섭지 않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선점은 뇌세포를 갉아먹고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한다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반신불수까지만 와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다 못 쓰고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사셔야 되는데 엉덩이 쪽을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실시간 계속 분출이 되게 됩니다. 몸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 병원 같은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남은 인생 요양병원 신세를 지러 입소하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의 평균 입소 당시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입니다. 41세. 여러분 41세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가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까? 한 명이라도 에이즈로부터 구해내려고 한 명이라도 멸망으로부터 구해내려고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왜 처음 동성애를 접했을 때 항문이 터지고 피가 났을 때 빨리 끊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 완전히 망할 때까지 간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결코 인권이나 사랑이 아니고 성중독입니다. 어디에 중독이 되는 거냐면은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항문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문 성관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게 돼 있고 그때 변태적인 쾌감을 느끼는데 거기 한번 중독이 되게 되면 더 이상은 여자는 싫어지게 되고 남자만 좋아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남자가 자신의 항문으로 삽입 성교를 해서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기만을 고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이 얼마나 큰지 마약 중독 비슷해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중독이고 성중독에서 벗어나는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 충분히 동성애는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회용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만약에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쓴 면도기를 내가 고대였으면 당연히 에이즈 감염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있는 일회용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이렇게 항문이 다 터지고 24시간 피가 주주를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 휴지로 뒤처리를 못하고 꼭 비데를 쓰게 되는데 비데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AGP, AGE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른 채 곧이어 그 비데를 쓰게 되시면 방금 묻은 신선한 AGP, AGE 바이러스가 조준 사격해서 항문을 맞추게 돼 있으니까 일반인은 괜찮지만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치질이나 치열로 인해서 노출된 항문혈관에 AGE 바이러스가 맞게 되면 체내로 바로 진입해서 AGE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치질, 치열 등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성애 AGE 전자분이 쓰신 비데를 곧이어 쓰시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실제 조선일보에 났던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동성애 AGE 환자분이 반신불수가 오셔서 지팡이를 짚고 AGE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성행위를 맺는데 2시간이 안 걸립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회진을 도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서 쓰고 있는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니고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항문 성관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고 못하게 말렸습니다. 왜 못하게 말리냐면은 동성애를 반대해서 말린다. 나는 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즈가 진단명은 에이즈 하나로 나가는데 에이즈 바이러스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몇십 종류가 됩니다. 그 많은 바이러스 종류를 통틀어서 에이즈라는 진단명 하나를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에이즈는 완치가 안 되고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항바이러스 억제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먹으면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지만 30년 이상 효과를 못 거두고 30년 뒤에는 처참하게 에이즈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도 30년을 더 사셔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약을 드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A전자 A, 서로 다른 A전자 B가 또다시 항문 성관계를 하시면 서로 다른 AGE 바이러스 A, 서로 다른 AGE 바이러스 B가 만나게 되면서 돌연변이 AGE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항바이러스 제제의 효과를 못 거둬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AGE 환자끼리 항문 성관계는 못하게 예방하는 것이 의학적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예방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항문 성교를 하시니까 이분들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두 개면 정상, 네 개면 비정상, 네 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 항문 성관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만 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의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후 1시 정도 된 아주 맑고 좋은 날에 그 좁은 아스팔트 차와 차 사이 공간에서 옷을 다 벗고 또 항문 성관계를 하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이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님들이 뛰어내려가서 두 환자분을 모시고 올라오게 되면서 저도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고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당시 백인 남자 동성애자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왜 백인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냐면 당시에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까 사회경제적 지위가 약한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빼고 사회도덕적 교육적 환경이 좋은 백인들만 대상으로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파트너 수를 조사해 보니까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43%가 동성 성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입니다. 28%가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500명에 1000명 이상이랑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군에서만 이런 높은 많은 성파트너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동성애가 성중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500명, 1000명 이상이랑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감염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고 싶겠죠. 우리나라는 에이즈 검사를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보건소에 가면 익명검사를 받게 되는데 익명검사는 절대 내 신분증이나 핸드폰 번호나 연락처를 가르쳐주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만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정말 피에다가 토끼라고만 적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를 돌리면
걸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해서만 토끼 씨 에이즈 검사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설명대로 일주일 뒤에 보건소에 전화해서 저 토끼입니다. 에이즈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께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검사가 끝이 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에이즈 익명 검사에 대한 궁금증 올린 한 남자의 실제 사례인데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 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고민은 맨 밑에 빨간 줄입니다.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건소 익명 검사상 내가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할 것 아니냐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 위처럼 달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 가 공식 답변입니다. 왜 익명검사를 실시하냐면은 이 사람이 에이즈라는 것을 보건소 직원조차 몰라야지만 아무도 몰라야지만 이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된다라는 논리이고 이 고가의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에 걸릴 여자들의 인권은 없는 걸까요? 분명히 대한민국의 동성애 인권은 여성 인권이랑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둘이 항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질문이 나오는 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남자 둘이 동성애를 할 수 없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항문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이 자극을 받아서 대변을 무조건 밑으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센조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샤워기 헤드가 샤워기 물 나오는 곳을 지칭합니다. 이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스만 남게 되는데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항문에 저 샤워기 쇠줄을 10cm 이상을 팍 집어넣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틀면 저 물이 대장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데 더 이상 장에 물이 찰 수 없을 때까지 물을 꽉 채우면 저 쇠줄을 뺍니다. 그러면 목표 지점은 양변기입니다. 양변기로 100m 달리기를 막 뛰는데 대부분 양변기 도착을 실패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 대변을 발로 이렇게 밟아서 하수구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이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장이 깨끗이 청소가 돼서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다니까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은 밤이면 밤마다 저 쇠줄을 내 항문에 꼽아서 셀프 물고문을 하는 것이 동성애자의 삶이고 절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네모난 박스는 제가 친 거예요. 원본 사진은 그냥 올로출로 다 보입니다. 제가 저 올로출된 거를 그대로 봤다가 하여튼 정신적 충격을 심히 받아서 3일 동안은 잘나고 불 끄고 누우면 천장에서 저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네모난 박스를 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제가 저 사진 밑에 댓글로다가 우리 형제님, 제가 형제님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남긴다면은 만약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있다면 이 형제님이 저를 고발을 하겠죠. 그리고 저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죠. 왜 나한테 충격받았다고 해서 나의 기분을 언짢게 하느냐. 연마서 원장은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제가 이 친구한테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충격받았다고 제가 돈까지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뭔가 굉장히 어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조이가 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이 센조이를 마친 다음에 다시 샤워기들을 저 샤워기실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놓게 되면 그 다음에 저처럼 출장 나온 애아빠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샤워기를 틀고 샤워를 하면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 등을 다 뒤집어 쓰는 대변 에이즈 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 나온 애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도 없거든요. 보통 양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입대고 오라고 뱉는데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 등을 다 입으로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조이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다는 거죠. 전국에 오염한 데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나는 집에서 센조이라고 나간다. 그런데 엄마한테 걸릴까 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대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기대가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올리니까 답변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가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상하게 샤워실 갈 때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러면 뭘 할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센조이를 마친 다음에 당연히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고 나가게 되면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고무장갑을 끼시고 깍두기도 버무리고 김치도 썰어서 식탁에 올려놓고
않으면 가족들이 이 아이의 병균을 다 입으로 집어먹게 되는 거죠. 유럽과 미국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동성애자들의 병균이 대변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감염이 상당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둘이 항문으로 성관계 맺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말씀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는 못하는 게 정상인데 동성애자들은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해결했습니다. 피스팅이 주먹짐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 쥐고 항문으로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늘립니다. 그러니까 항문이 너덜너덜하게 늘어나니까 다음부터는 항문 성관계를 해도 통증은 못 느끼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대장의 대변이 찼을 때 밑에서 항문 괄약근이 잘 조여줘야지만 대변을 밑으로 안 흘리는데 항문 괄약근이 너덜너덜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대변을 밑으로 계속 흘리는 변실금 환자가 된다는 것이죠. 동성애는 변실금 환자가 되는 기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 항문 장애자로 만드는 이 동성애라는 기계적 행위를 인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든 인권은 생명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흡연권을 인권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흡연이란 행위가 폐암 등을 유발시켜서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흡연권을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장이나 공공시설에서 담배 피는 것은 제한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동성애도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권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런 기초적인 사실이 무시된 채 무조건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실은 전체주의 혹은 동성애 독재주의를 초래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피스팅 월드라는 다음 카페가 결성이 돼서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동성애자들이 공개 구인하고 있는데 확장해 주시군 찾아요 라고 보시는 것처럼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공개 구인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남의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은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먹을 집어넣다가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한데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이 피스팅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안전하게 집어넣었다 빼는 피스팅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되는데 그분이 현재 울산에 거주 중인 땡땡님인데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지웠어요.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다 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동성애 성적 지향해야 되는 내용인데 성적 지향도 우리가 말은 들었어도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SM은 세티시스트 메조키스트의 주말로 동성애 할 때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아프게 해야지만 만족해하는 동성애자도 있고 그 친구들 SM이라고 부릅니다. 석은 서브미션의 주말로 노역할은 섭이라고 그러고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 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부릅니다.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다 떳떳이 노출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초보 가능 어리분 가능이라고 어린 꼬마 아이를 찾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를 어디다 붙였느냐.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다가 일제히 이 전단지를 살포하다시피 붙였습니다. 즉 특정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상대로 쳐놓은 악마의 덫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누가 연락할까 싶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피해 당사자는 20살 대학생 남학생 키가 180cm였어요. 그런데 SM 동성애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했는데 까짓거 내가 남잔데 별일 있겠어? 라고 아니란 생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니까 팔목에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팔목 수갑 채움을 당해도 내가 누구냐 별일 있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보시는 저 쇠 젓가락 같은 거를 요도에 팍 쑤셔가지고 막 요도를 쑤시기 시작합니다. 요도가 소변 나오는 구멍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쇠 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요도에 극심한 통증을 줄 목적으로 구한된 이 기구는 동성애자들의 성고문 기구인데 이름은 요도풀입니다. 이 요도풀을 어디서 구입하냐? 여러분이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하시면 대한민국의 인터넷 마켓에 이 요도풀이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19,000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19,000원에 이 요도풀을 구입한 다음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몇백 명, 몇천 명 남학생들 요도로 이거 하나로 다 성고문을 하게 되면 이 기구를 통한 2차, 3차 감염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기구를 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바이러스 제제, 알약을 먹게 되는데 그 약값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동성애로 에이즈 걸림이 발생을 해서 이분이 저한테 병원을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서울에 뭐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고 약가가 싸고 양심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모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병원에서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과장님께 제가 문자를 드려서 제가 환자 한 분을 의뢰하려고 그러는데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내일 에이즈 알약과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문자를 드리니까 본인 부담금은 60만이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 나오면 그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병원에 내고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를 받으면 그 60만 원짜리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을 현찰로 바로 돌려받게 됩니다. 즉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지원받는 게 아니고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뭐 유수한 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2차 병원이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병원이든 입원을 하게 되시면 치료비 약값 100% 입원비 지원이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이 될 뿐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쓰게 되는데 간병사 하루 에이즈 간병 일당이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일 발생하는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에이즈 간병사 일당까지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또 다 지급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가 예를 들어서 집에 계시게 되시면 집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대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알약을 먹으면서 30년 이상을 더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노령화, 고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에다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줘라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요양병원 입원비 치료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또 지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제주도사 몸이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 다녀야겠다. 그러면은 매달 왕복 비행값과 교통비가 발생하겠죠. 그 에이즈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행값, 교통비까지도 전국 에이즈 환자분들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계에서 보니까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이다. 그 어떤 집단도 이런 혜택을 받는 집단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에이즈 환자 수가 무려 35%가 줄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무섭게 든 이유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이상한 동성애 인권. 사실 인권이 아닌데 특권이죠. 동성애 특권 혹은 동성애 귀족화. 두 번째로는 과도한 에이즈 복지.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에이즈 폭발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비용 문제가 생기게 됐고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이 4조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는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얼마가 발생되느냐. 9조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9조가 20조가 되려면은 향후 10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사랑이 없게 동성애자를 가로막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저희 수동연수양병원은 대한민국에서 에이즈 환자를 유일하게 치료하는 요양병원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 일을 할 때 소위 동성애 인권을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텔레비에 나온 유명한 그분들이 단 한 번도 저희 병원에 위로 방문이나 기저귀 하나, 물티슈 하나도 보내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입으로만 인권 사랑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간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을 사랑으로 돌본 사람들은 100%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일을 왜 했겠습니까? 제가 뭐 잘나가지고 했겠습니까? 제가 선에서 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하시라는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제가 한 거죠. 결국에 은혜 받은 성경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음지에서 이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희들을 무슨 뭐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반인권 세력으로 지목하시는 거를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입으로만 인권을 주장하는 그분들, 입으로만 동성애자 사랑을 주장하는 그분들이 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저희 병원에 단 한 번도 방문이나 심지어 위로 전화 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진짜 동성애 에이즈 환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다. 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공지사항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호모포비아 내지는 혐오 세력이라고 이 동성애 단체는 지목을 하고 괴롭히기를 하는데 제가 보시는 것처럼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 주요물 3인방을 뽑았을 때 그 중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동성애 혐오 인물과 호모포비아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계속 캐내서 주기적으로 동성애 단체가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이 좀 뭐 위험한 일이 덜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대표로 설명드리면 제 핸드폰에 테러 문자가 오는데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불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뭐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문자에 위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 제목이 제가 순교자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인데 아니 우리가 어차피 한번 가는데 암으로 가든 교통사고로 가든 폐렴으로 가든 메르스로 가든 혹은 뭐 코로나로 가든 어차피 예수님 만났고 순교로 가면 복이 얼마나 큰데 제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리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 이 동성애 의학적 문제점을 알리니까 이번에는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신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 아버님한테 또 테러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아버님이 하루는 저를 만나시더니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나는 괜찮아도 가족은 보호해야 되지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가는 걸음을 멈췄다면 예? 그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 야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고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70년 할아버지고 대머리셨는데 희한하게 그 문자를 받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막 경험하고 얼마나 기쁜지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애가 셋인데 애들한테도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 3년 전에 애들을 외국으로 보내라는 감동이 있어서 아내와 애를 3년 전에 비행기 태워서 외국으로 보냈는데 그때 우리 막내 꼬마가 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차별 근절을 못 맞고 복음의 훼손이 되면 우리 후손들한테 변질된 복음, 변종 기독교를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종 기독교, 변종 복음 믿으면 갈 때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당연히 지옥이죠. 아니, 내가 우리 애들 아무리 잘 가르쳐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가가지고 삼성 LG 취직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지옥 가는데? 우리 아들만 지옥 가나? 아들의 아들은 또 어디 가는 거? 또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내 자식 사랑하면요. 포괄적 차별심을 딱 멋지게 아빠로서 막아가지고 천국을 주는 게 아버지 사랑이지. 아이고 그냥 나는 괜찮겠지.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그러다가는요 다 쌍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저는 제가 정말 우리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틀림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포괄적 차별 근절법은 예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군대 말씀드릴게요. 저 노란색 저 무지개 육각형 기호가 동성애 단체 사이트 기호입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저 무지개 육각형이 떠있다. 그럼 동성애자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현재 북한 핵의 위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라도 조금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뭐 눈이 뻘겋하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보게 돼서 몇 가지만 정리했어요. 15사단 나랑 항문 성교할 사람 나와라. 클릭해보니까 엉덩이 항문 다 보여주면서 이 엉덩이 주인공이 대한민국 현역 군인입니다. 저 모자이크는 제가 저 네모난 거 제가 쳤다고 그랬어요. 올로출로 엉덩이 엉덩이를 다 보여주면서 나랑 항문 성교하자. 여러분 대한민국 누가 지킵니까? 이 엉덩이 군인이 우리나라 지켜줄까요? 저는 대한민국을 지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 몸 안에서 동성애다라고 자랑 찍어 사진까지 올리는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초급 간부도 장교도 부사관도 삼성장구 운전병도 동성애자라고 광고를 내는데 심지어 저 삼성장구 운전병은 우리 장군님 차에서 동성애자라고 차 사진까지 올리고 있으니까 과연 장군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사령부도 동성애하려고 난리가 났고 심지어 밀리터리 게이 파티가 연루인데 밀리터리 게이 파티는 번역하면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입니다. 여러분 북핵 위기 속에 있는 한국 군인들이 동성애 파티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동성애 성파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밑에 보신 것처럼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를 공동 주최하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5분이 계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국회의원 백을 믿고 이 친구들이 무한 질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들 백을 믿고 포괄적 차별 근절을 밀어붙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영법 90조6은 군대 내 항문 성교를 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군대에서 항문 성교하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라고 광화문에서 노동자연대라는 단체가 얼굴 다 드러내고 데모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뭐 한대냐? 여러분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노동자연대가 노동자 단체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군영법 90조6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군대 내 동성애 에이즈가 무섭게 범람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 내에 동성애 에이즈가 무섭게 범람하게 되면 과연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의 돼지 3부자 중에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하겠죠. 북한의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할 만 일을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광화문에서 얼굴 다 드러내고 떳떳하게 얼굴에 창피한 게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뜻을 각자 음미하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생각해 보세요. 군영법 92조 6 폐자라 라는 이 세 사람 맞은편 아스팔트에서 누군가는 군영법 92조 6 지켜야 된다라고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뭡니까?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의견을 끌고 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 사람들 세 명이 대한민국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군영법 92조 6이 진짜로 폐지된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을 수 있는 거고 군영법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잠잠하면 군영법 92조 6은 폐지되면 생각해보세요. 동성애 에이즈가 범람한 군대에 여러분 아들 보내고 손주 보내면 그 아들하고 손주가 군대 갔다가 학문을 잃어버리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아들 내 손주가 학문을 잃어버리고 오면 누구 탓하실 거예요? 군영법 92조 6을 제때 부막은 나를 탓해야 됩니다. 나를 탓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왜? 제가 좀 웃긴 얘기할게요. 내 아들의 학문은 소중하니까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저는 무조건 막아야겠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안 막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집은 아들 학문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갔다가 뭐 학문 잃어버려도 되나? 저 나름대로 뭐 그런 느낌이 약간 뭐 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당 앞에서 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마음을 수틀리면요. 가가지고 데모하고 뭐 뒤집어 엎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사랑의 백성인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기도하고 눈이 오면 눈이 맞고 기도하고 번개가 치면 번개를 맞고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에 정의당사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사 앞이 국회의사당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250m 직진하면 나옵니다. 굉장히 찾기 쉽죠? 여러분도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명수 제한이 있어서 이제 자율 참석은 안 되고 저희가 미리 사전 인원을 점검을 해가지고 그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모이냐. 우리 코로나 방역 조치 전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몇천 명 모여서 기도하고 몇천 명. 여러분, 제가 오라고 그러면요. 억지로 올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인원 동원한 인원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뜨거우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몰린 기도의 사람들인데 몇천 명이 모인 몇천 명이 아마 코로나 끝나면요 또 이 몇천 명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전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정의당사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의당이 보통 땅입니까? 만약에 저희가 가서 세상 하는 시위를 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할 땅입니다. 시위야 정의당이 더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방언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가 그냥 시끌시끌한 거예요. 막 방언을 수천 명이에 막 눈물을 흘려 막 아스팔트에서 그냥 막 통성으로 기도해. 그러니까요, 분명히 여의도의 영계가 바뀌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정의당사가 내놓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정의당이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데모를 하면 이분들이 대응이 되는데 우리가 약간 막 우리 지금 심하게 하거든요. 심하게. 왜 원색적으로 해야지. 원색적으로. 우린 더 막 원하고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약간 미친 사람처럼 살짝 보이면서 어떻게 뭐 미친 사람한테 뭐 대응이 되겠습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하는 저기 M이라고 써있는 데가 정의당사 건물 저 골목에 저 골목 오른쪽은 정의당 왼쪽은 M호텔 저희가 호텔인데 저희가 토요일 저녁마다 저기다가 막 실시간 방송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저 호텔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음란력이 막 물러가고 있어요. 그 호텔 사장님이 우리 집회할 때 오셔가지고 아이고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호텔 망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물러갈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안 되겠다고 내가 정의당 가가지고 한 뒤집어 엎어야지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여튼 저희는요 주기 살기를 밀어붙여가지고 틀림없이 기도 능력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느냐.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유튜브 채널을 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구독자 수가 8만 몇천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이제 정보를 많이 올려놓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정말 뭐라도 하고 싶다. 나 진짜 내가 뭐 아니 우리가 여러분 가가지고 정말 때려 부수는 거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뭐 반대 서명이라도 하여튼 정말 내가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010-2462-8629 010-2462-8629 010-2462-8629로 실명 핸드폰 번호를 문자로 주십니다. 그러면 실명 핸드폰 문자 주시면 동성애 반대 서명 운동과 각종 집회 정보를 주는 카톡방에 초청을 하는데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습니다.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다. 그럼 뭐라는 거냐? 동성애 반대 서명 정보를 올려드리면 그 서명 링크 누르고 들어가셔서 서명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회 정보 올려드리면 보시고 내가 이때 시간이 된다. 그럼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서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어떻게 부흥운동 있었습니까? 기도원 가서 산기도 가서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해가지고 소나무 한 그루 뿌리채 뽑으면 내 문제 해결됐다. 이 뿌리를 뽑을 때까지 난 기도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나무 붙잡고 기도할 때가 60년대 70년대 그 기도운동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견인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은요 아스팔트 기도가 대한민국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영적 성장과 성결을 견인할 기도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 물론 귀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면 차별금지법 막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의당사 앞에서 기도하고 아스팔트에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아하수에랑 앞에 섰던 것처럼 정의당이 발의했으면 우린 정의당 앞에 쓰는 거예요. 대통령이 발의했으면 대통령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괜히 막 뭐 창피하다고 고급스럽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방언하고 막 울고 막 무릎 꿇고 원색적으로 막 뒤집고 막 굴르고 이래야지 됩니다. 이래야지 됩니다. 자 에스더도 막 금식기도 했잖아요. 3일 금식기도. 우리도 막 간절하게 그런 모습 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틀림없이 막아줄 줄로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뭐가 바뀌었냐. 기도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뭐냐면요 지금 이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법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번 법제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국회 본의에 올라가면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두 개입니다. 법사위원회랑 국회 통과. 그런데 법사위원회 올라가면은 먼저 법사위원회 전문 보고서가 나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가 뭐냐면은 사실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법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뭐 시민운동을 했다든지 사업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하시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된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법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법학 박사님들이 이 법안이 혹시 문제가 있나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법사 전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당이 내놓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그리고 현행 법과 충돌한다. 나라고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를 현재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법사위 전문위 보고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과 다른 법과의 충돌성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뭐 어떻게 이기적으로 하려고 포괄적 차별을 막는다 이게 아니고 위헌적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니까 우리가 막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사위원은 국회의원들이죠. 법사위원이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분께서 지지난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공개 성명을 내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만약에 정의당은 6석이잖아요. 정의당이 발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대고 확 붙어버리면은 그냥 포괄적 차별은 통과가 되는데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점점 서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하니까 되는 거죠.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더불어민주당을 우리가 설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수로 법사위원회 전문위원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단계 단계마다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틀림이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기독교가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 통과가 되면은 사실 일제 신사참배처럼 그 길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망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세대에 정말 이런 때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점 아카데미 잘 들으신 다음에 아 듣고 끝나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듣고 나면 듣고 뭐라도 하셔가지고 하여튼간에 여러분 뭐라도 하셔가지고 제발 맡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로 기도로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십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이 시대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분들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이 시대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후대로 계승할 수 있는 중요한 시대인데 우리가 그간 나태했었고 우리가 그간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은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차별 금지를 막는 운동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광고합니다. 레인보우 리턴즈에 매일 밤 10시 반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또 매일 밤 10시 반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과 또 나라에 대한 가치, 또 공공의 가치, 공동선 이런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강의 해주신 여만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전국 그리고 또 세계에서 그 실시간 채팅창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남겨주신 전국과 세계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임 원장님 전해주신 동성애자들의 현실과 이런 삶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쉼이 잘 안 쉬진다, 눈물이 난다,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또 이런 실상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또 널리 전해야 하고 또 이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댓글들 많이 올려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여만수 원장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창에 우리 지금 저희가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인데요. 지금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법조토론회 이 차바 주관 법률가 단체가 보금법률가회가 7월에 결성돼서 교회 안에 많은 법조인들이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대한변협에 후원 요청을 해서 대한변협의 후원으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법조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다음 주 10월 22일입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민변 주체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지지하는 법조토론회가 똑같이 법조의 대한변협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일방적으로 제정을 옳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엔 다시 국민 여러분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긴급 이렇게 기획을 해서 또 대한변협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이래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이 발제에 이번에 윤선필, 이상현 또 저도 좀 참석하는데요. 우리 차바의 법률가 강사님들이시고 또 윤용근 변호사님도 발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토론회는 우리 명재진, 지영준, 전윤성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최근에 보금법률가 합류하신 강원대의 헌법학 김학성 교수님도 참석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입법을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알기 쉬운 대중 강의도 영향을 미치지만 조금 들어서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론과 논리적인 토대가 타당한 그런 주장들이 대개는 국정에 반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교묘한 논문과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우리가 분명하고 깊이 있는 정확한 지식과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고 또 그런 것에 의해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법조토론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는데요. 장소가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최대 한 35명밖에는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50명 최대 한도여서 언론 15일에서 실제 참석 인원은 관계자분들이 주로 참석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을 오늘 오전에 서울대 인권공청회처럼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또 방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차바를 실시간 방영되도록 하는데 우리 기독일보에서 계속 촬영 송출해주고 계시고 또 녹화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일보 팀이 또 참석해서 송출해주시기로 하셨고 우리 차바 촬영팀도 현장 준비해서 이 차바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시간 스트리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공유하고 계시는 200여 개 교회 채널들에도 일일이 여쭈어서 그 교회의 채널들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원하시는 경우엔 저희들이 한번 연결해서 오늘 차바 채널 공유 실시간 스트리밍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 토론회도 생방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돕고 또 여러분
실시간으로 채팅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토론회에 관한 의견들도 많이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좀 국민 다수의 의사를 입법 관계자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대한변협 장소에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 참여해 주시고 의견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강의 모시겠습니다.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님이시고 형법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십니다. 법학 교수로서 한국에서 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취지의 법학 논문을 쓴다는 것은 이 시대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5년 전 동성혼 합법화 소송 방어할 때 관련 논문을 검색하면서 그 당시 제 눈에 국내 처음으로 당시 아마 학자로서 유일하게 군형법의 동성애 금지 조항이 위헌이지 않다라는 취지의 동성혼을 이렇게 군대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을 이렇게 처음 발견을 하고 굉장히 크게 기뻤고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 써주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시는 이상현 교수님이십니다. 사실 누가 연구 영역을 부탁하고 맡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시간을 내서서 국내외 해외의 차별금지법의 폐해 사례를 연구해서 지금까지 한국에 계속 소개해주고 계시면서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고 또 국민들을 깨워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약점은 차별금지법이 실제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과 국민들을 인권침해범으로 몰아서 범법자로 몰아서 탄압한다는 그 무서운 독재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알려지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사례들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계속 저항을 하는 운동이 방해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확한 문헌과 논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폐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오신 분 우리 이상현 교수님 이번 차바 강좌를 모시게 돼서 저희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한 사역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오늘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가족의 또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또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예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또 이렇게 주님 한국의 헌법이 일부일처의 또 어떤 가족제도를 또 규정하게 된 것도 또 잘 성적지향의 의미를 몰랐을 때에 차별금지법을 또 막아내게 된 것도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부족하나마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혹시나 마음에 갖고 있는 의문증이나 아니면 주님 성적인 욕구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성정체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또 합력해서 또 그들을 아버지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중독성이 끊어질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소개 감사드리고 2015년도에 이게 제 학교 그 사실 좀 더 가면은 이제 잠깐 이제 소개하려고요. 2013년도에 그 당시 김한길 의원 대표 발의해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이 한 50명 가까이 동의어를 얻어서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서 이제 그때 제가 비로소 이제 조금씩 알게 돼서 있었는데 문제의식은 좀 있었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철회가 되고 그때 열심으로 이제 막아주신 분들이 이제 감사드리고 15년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뒤에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예, 그 인권단체라고 이제 미인가 단체가 있는데 학생들이 예, 이제 동성 결혼 영화를 상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그걸 거절했더니 막 앞에서 막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또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이랬다가 이제 16년도에 시간이 났을 때 예,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또 저에게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논문에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년도에는 또 예, 이제 그 저희 학교에 이제 헌법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개헌 특위에 계셨는데 거기서 또 강력하게 남녀 간의 결혼이 우리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양성 평등에 기초한 양성이 이제 남성 여성을 얘기하죠. 그랬는데 그거를 삭제해가지고 양자 빼고 성평등으로 하려고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깜짝 놀라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주변에 알리고 했던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오늘 강의가 해외 사회의 소리 중심으로 이제 좀 나오게 될 텐데요. 다음으로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고 해야지 이게 넘어가죠? 네, 지금 누르고 있는데요. 네, 다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는 국제 사회에서의 어떤 그 차별 금지 결의의 그 상황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해외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국제 사회 그 논의와 그다음에 이제 해외 중에 특히 이제 제가 다 다룰 게 안 돼서 예, 이제 영국과 미국 중심의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예, 법과 사례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좀 안 다뤄줬던 예, 포괄적 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예, 좀 어떤 문제점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제 개념인데요. 이 개념들은 예, 많이 아셨을 텐데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예, 성적 지향 이게 이제 우리 입법과는 아주 좀 생소한 것이 2001년도에 예, 벌써 19년이 됐네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그니까 이미 사실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그때는 이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개념이 이제 지금 법안에는 명확하게 소개가 돼 있죠. 예, 상대방에 대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성이든 양성이든,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성적 관계를 이제 맺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정체성이란 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이 있는데, 그거와 같거나 다른 내면의 어떤 성인식 상태,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정신 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그 정신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 정체성 장애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이런 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걸로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양성애자 그러니까 남성 여성 모두에게 이제 이런 어떤 거를 느끼고 예, 그 예, 이런 이제 내용들과 트랜스젠더는 이런 이제 성 정체성이 이제 자기의 성별과 다를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하면서 그걸 자신의 성별과 다른 자신의 모습들을 이제 그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예, 그 심지어 이제 수술까지 해가지고 이제 성별을 완전히 법적으로 바꾸기도 하죠. 그걸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 이제 법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좀 핵심적인 파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젠더라는 어떤 그 개념이 이미 예, 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수용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용어상에 예, 서구에서 성별이라는 개념이 이제 지금 젠더라는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성으로 이제 바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젠더 이퀄리티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양성평등 원래 이퀄리티 오브 더 섹시스라고 보통의 이제 표현이었는데 그게 젠더 이퀄리티라고 해서 이게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양성이라고 안 쓰고 자꾸 성이라고 쓰려고 하는 양자를 자꾸 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한 번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 이 국제 인권 선언이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인권 선언에서 이제 평등 사유로서 이제 제시돼 있는 여러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예,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이렇게 해서 예, 이런 것들을 등에서 이제 차별받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딴 것들도 이제 자세히 남녀 간에 결혼할 권리에서 이때만 해도 전혀 이제 이런 그 젠더나 이런 개념들을 자체가 이제 없었던 시절이죠. 뭐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한 10년 후에 자유권 규약,
이게 이제 국제 인권 규범으로서 한 100 지금 현재 한 160인가요? 상당한 국가들이 이제 거기 가입을 하고 있는데 18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사회적 출신 이런 면에서 신분의 차별이 없는 쪽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앞쪽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별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물학적인 성으로 이제 규정이 딱 되어 섹스라고 이제 돼 있어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상황인데 사회권 규약이 이제 다시 따라오면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뭐 등 예 요 표현이 있죠. 등에 의한 차별에서 추가가 가능하다. 여기 등이라고 해서 추가가 가능하다는 표현과 이 성별의 개념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으면서 이게 조약에는 아직까지 절대 들어가지 저기 한국이 가입한 조약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전문가 위원회 그러니까 이 조약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소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다수결로 이제 이거를 이제 채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예, 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 이제 제3의 성인이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석상으로 이제 수용이 될 수 있지 않냐? 아니 특히 이제 성적 지향 파트가 해석상으로 수용이 될 수 있지 않냐가 이제 얘기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예, 이제 여성의 권리를 이제 향신시키고자 하는 세계 여성 인권에 대한 그 내용에서 베이징 행동 강령인가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세계 여성 인권 대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비엔나에서 이제 비엔나가 먼저네요. 비엔나가 1993년도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이 이제 인권이 이제 중요한 국제사회 화두로 이제 등장을 했을 때 거기에 액션 플랜인 행동 강령에서 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막자라고 하면서 이때 젠더라는 이제 개념을 여성이 사회적으로도 존중받아야 된다. 따라서 이것을 젠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에 대한 차별 금지 또는 여성 폭력 금지 이걸 섹슈얼 바이런스인데 젠더 바이런스라도 해보자 해서 젠더 바이런스가 이때 소개가 되면서 예, 이때 이 개념 안에 명확하게 설명은 안 됐지만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나 성 정체성도 젠더 안에는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언급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발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젠더 바이런스를 막자니까 그 동의를 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폭력에서 이제 젠더 폭력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요 폭력에서 차별까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추가해 나가는 거죠. 차별도 막자. 예. 그래서 예,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이 사회권 규약 제가 앞에서 좀 더 얘기했던 1966년도에 사회권 규약에 대한 해석을 이제 담당하는 예, 전문가 위원회라는 데서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 이제 알리고 그러죠. 근데 그건 이제 사실 법하고는 좀 법의 하나의 어떤 자료들이죠. 예. 그래서 국제법에서 조약이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조약이 사실 예, 이제 구속력을 갖는 것이고 조약의 해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수의 이제 해석이 중요한데 여기서 전문가 위원회의 해석이 어떤 다수의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기타 신분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알렸죠. 그랬더니 이제 각 국에서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예 제가 썼네요. 일반 논평 이게 이제 일반 논평이라고 해서 제너럴 코멘트라고 이렇게 알리거든요. 써서 알리는데 그에 대해서 유엔 총회가 환영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총회 결의를 이제 했죠. 그래서 아직 이게 소수의 어떤 그런 이제 주장이다라고 이제 그 이렇게 환영한 웰컴 보통 웰컴이라고 해서 예, 웰컴 제너럴 코멘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아예 안 썼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차별 금지 사유의 이런 확대에 대해서 아직 이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는 않다. 예. 그래서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다. 예, 권고일 뿐이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국제법상 어떤 존중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쪽에서는 제너럴 그 코멘트인 일반 논평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헌법 6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제관습법이죠. 국제관습법은 존중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이런 규정이 있느냐. 아까 봤듯이 뭐 기타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 표현 자체에 대한 그 해석을 그 기타 뭐 등 이거에 대한 해석을 그 조약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감시 기구랄까 이제 조약위원회 권고에다가 일방적으로 예, 그 이렇게 맡겨서 그걸 우리가 수용해야 하느냐 그렇진 않다. 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권고나 논평 이런 것들은 각 국에서 예, 고려할 뿐이지 이거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예, 이제 비준한 국제 조약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국제 관습법이냐 관습법 정도가 되려면 과반수 이상이 오랫동안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국제 재판소 판례에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관습으로 인정한다 이런 정도가 돼 있어야 국제 관습법인데 아직 뭐 과반수는커녕 30%도 못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 국제 관습법으로 볼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예, 전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한 국가가 한 35개국으로 이제 지금 보고 파악되고 있는데 예, UN의 회원국 195개국인가요? 6개국인가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20% 정도죠. 20% 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국가는 예, 그것보다 더 적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 20개국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1년, 14년, 16년 세 번에 걸쳐서 성 정체성과 성별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폭력 항상 같이 가는 게 이제 폭력 및 차별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이제 결의를 하는데 그 자체도 세 번에 이제 거쳐서 이제 했는데 2016년이 마지막이고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는 쪽의 그 숫자가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제 20년까지 아직 후속 결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인권이사회에서 그 결의했다고 그게 법적 의무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일 때 그게 나중에 조약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는 거거든요. 세 번 결의했다고 예, 뭐 조약화됐느냐 이거 아니라고 보죠. 예. 그래서 아직 찬성하는 국가의 수는 이제 증가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유엔의 권고를 이제 자꾸 이제 쌓으려고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 이걸 막 확대시키고 있죠. 이거 국제인권법이다 이러면서 막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예,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차별금지보다 제가 파란색으로 쓴 예, 보건, 건강 이런 쪽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가정은 남녀로 이루어진 예, 그 표현이 있죠. 아까 제가 인권선언에서 예, 남녀에 간의 결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자연적 가정, 그러니까 남녀, natural family, 가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하고 예, 이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 그걸 자꾸 늘려는 쪽에서는 다양한 가정,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가정들이 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생명권을 존중하자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반면 여기는 여성의 선택, 낙태를 이제 강조하고 낙태도 국제 인권법이다. 뭐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판이죠.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외국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예, 1964년에 이제 연방 민권법에서 케네디 대통령 때 예, 이제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좀 더 그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일종의 이제 차별 금지법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냈는데 그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예, 인종, 피부색, 종교. 그다음에 성별 출신 국가 이 다섯 가지에 이제 제한이 돼 있고 예, 이 그 범위도 교육 노동 아니죠 이제 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 예, 물품과 서비스 이제 우리와 같이 그다음에 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가 이 대상은 조금 넓은 편인데 여기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와 어떤 민사적인 어떤 미국이 이제 원래 민사법 발달해가지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자꾸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갔었던 거죠. 여기에 장애가 없어가지고 장애를 늘려고 하다가 이제 별개의 법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를 따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런데 이 안에다가 이제 성적 지향과 성 정체 성 집어넣으려고 몇 차례 이제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계속 이제 거부됐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다음에 이제 개별 주에서 연방에서 이제 커다란 울타리를 만들어 놨더니 이제 각 주가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이 주들이 이제 이름은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예,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인권법 이런 이름으로 이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이제 차별금지를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2020년까지 23개 주, 그러니까 전체 50개 주의 한 반 정도 되나요? 예, 반이 안 되죠. 반이 안 되는 국가에서 아니 주에서 명시적인 입법으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쪽 내에서도 이것이 상당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거를 막자 뭐 이런 이제 내용들도 있고 반대 입법해서 그 종교기관이나 아니면 사적인 영역에서 이거를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줘야 된다 해서 이런 종교자유회복법이니 이런 입법들이 이제 계속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사교육 금지법의 한 유형들인데요. 보시면은 23개 주에서 이제 거기에 워싱턴 DC가 이제 포함되는 건데요. 그 안에 이제 12개 과반수가 조금 안 되는 그쪽에 이제 그 주들에서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고용, 그러니까 그 범위를 이제 전면적으로 하는 거죠. 고용, 교육, 그다음에 물품과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선거까지. 이런 쪽을 이제 상담 치료까지 이제 다 금지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정상화 즉 차별 금지 사유로 등록이 돼 있는 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하려거나 뭐 어떻게 잘못됐다고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상담 치료를 할 때 이런 탈동성애 아니면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해주겠다 상담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되는 게 반 정도죠. 그런데 이거 좀 아무래도 좀 너무하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있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까지 막아버리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그중에 또 반은 12개의 반 정도 되는 숫자에 6개 주 정도에서는 콜로레도 아이오와 메사추세츠 등 상당히 여기서 또 좀 격전지인데 거기서도 차별금지 부분 시행은 되지만 이것은 치료 부분은 제외해준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 치료는 이제 허용을 해주는 이런 이제 입법을 또 하고 있고 뭐 이제 기타 뭐 선거를 빼기도 하고 뭐 교육을 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지만 하여튼 법 자체가 과반수 는 안 되지만 이제 상당 반 정도의 숫자에서 입법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결혼도 이제 동성 결혼이 각 주에서 알아서 이제 하게 만들다가 그걸 금지시키는 주들이 이제 상당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많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금지시키는 동성 간의 결혼을 남자끼리 결혼 금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허치 판결이라고 이제 나오게 됐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일을 이어서 이제 이를 이어가지고 2016년인가요?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 이제 공립 학교에서 자신이 인식하는 젠더에 따라서 자신이 인식하는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성별 이용 시설을 이용하게 하라는 어떤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아주 그 학교에 큰 혼란을 좀 가져왔었죠. 그래서 소송전이 막 일어나고 해서 결국 이제 새로운 그때 대통령이었죠. 2016년 후반인가요? 선거가 해서 2017년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국가가 나서서 이런저런 하지 말라 해서 이제 이걸 폐기시키고 군 입대도 이제 완전 자유화를 이제 전에 시켰었는데 트랜스젠더 입대를 이제 금지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람 내쫓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입대는 전부 다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그 이제 어려움들을 사실 좀 겪었고 영국에서는 평등법의 이제 이름으로 2006년도인가요? 조금 빠르게 좀 이렇게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미국은 하나하나씩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면 영국에서는 고용 부분에서의 차별 금지를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됐다라는 평등법이 일단 먼저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다가 이것이 그 다음 해에 재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교육과 공공 서비스 부분으로도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씩 넓혀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그런 걸 경험했던 것 같고요. 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진 거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형사사법정의 및 이민법이라고 이 성적 지향에 따른 혐오 표현. 이 혐오 표현의 범위가 중요한데 hate speech라고 하거든요. 뭐 죽여라 뭐 이러면 당연히 hate speech. 죠. 예. 그런 집단에 대해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원래 처벌이 되고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데 거기에 집단이라고 어떤 특정 개인을 이제 지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이 혐오 표현 처벌 규정인데요. 이것을 이제
동성애 자, 예.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비판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이걸 하자는 이제 것들이 이제 입법화 이제 되기 시작했고, 그러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차별 금지법인 성평등 예, 이퀄리티 액트가 완전히 모든 이제 예, 재화 용역 교육 영역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 시켰고 제재 규정까지 이제 명문화 된 것이죠. 예, 뒤에 보면 이제 그 사례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동성 결혼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3년에서 4년 후에 예, 영국 전역에서 이제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영국의 이런 평등법에서는 예,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게 되는데 예, 이 법이 예, 이제 기독교 이제 학교들 예, 중립, 네, 종교에 기반한 학교라고 해서 그걸 중립학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교들이 그 이제 기독교인을 이제 학생들로서 이제 받을 때 어떤 우선권을 이제 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종교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불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문제 제기를 했었겠죠. 이랬을 때 이것을 허용해주는 예, 것을 이제 풀어주는 이제 그 예외를 좀 줘서 예, 종립학교로 지정받고 그 권학 유지를 위해서 예, 권학 이념 유지를 위해서 우선 선발하는 것을 이제 어떤 교육 과정 단순 교육 과정이 에 해당한다면 즉 어떤 직업적 훈련 과정이 아니라면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교육 기독교 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 즉 예, 이제 선생님들 예, 그다음에 직원들 임용해서 이런 종교 표현을 어떤 그 요건을 두는 것은 인권 침해 종교에 따른 차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예, 물론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이제 없어진 바 있고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선생님한테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교직원에까지 이제 지금 예, 이제 그 권학 이념에 따른 어떤 채용이 이제 사실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이어서 영국보다 지금 종교 부분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공공질서법이라고 예, 일반적인 어떤 그 이제 거리의 치안을 유지하는 이런 법인데 여기에 이 평등법의 영향 하에서 이제 괴롭힘 소란 야기 행위에 대해서 형벌 부과하는 규정이 원래 있었는데 이 규정을 어떤 그 동성애 비판 쪽에도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수 종교에 대한 비판에도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혐오 표현과 유사하게 이제 봐서 23조의 그 개정 29조의 개정 조항을 통해서 이 공적으로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표현을 하다든가 아니면 예, 어떤 이제 뒤에서 보면 이제 뭐 알라는 아니고요. 저 마호메트. 예, 마호메트가 뭐 소녀와 결혼했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것을 전부 혐오 표현으로 이제 봐서 처벌 규정을 이제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 반대 발언도 혐오 표현이라고 예, 공식적으로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unwelcome remarks 그러니까 환영하지 않는 어떤 말을 하면 그거가 인권 침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환영을 강제하거나 환영하거나 침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대응밖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유럽 연합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 유럽에서 유럽 인권 헌장에 예, 이 이제 차별 금지 조항 안에 성적 지향을 이제 삽입시킨 얘기고 그다음에 유럽 의회에서 이제 차별 금지법의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서 유럽 안에서는 이제 성적 지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따라야 하는 예, 법적 강제가까지는 아니라는데요. 이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이라는 게 법적인 강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떤 좀 존중받는 부분이어서 그 각 국가에서 이제 이걸 따라야 하는 어떤 상당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을 이제 아직 허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유럽의 헌장 침해다. 예, 성적 지향에 따른 어떤 예, 이제 차별이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예,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가 결정해야 할 각국의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그 인권 침해 아니라고 한 판례도 이제 동정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볼 것이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해외 사례들을 사실 이거를 좀 중요시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영국의 그 아까 공공질서법. 이 아직 그 2006년도 평등법이라고 예, 이제 성적 지향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를 이제 법규화한 공식적 입법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이렇게 해석상으로 아까 그 괴롭힘 소란 야기 예, 그걸 이제 harassment or
distress to the public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런 사례들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제 해리 해먼드라는 노방 전도자가 피켓을 가지고 거기에 stop homosexuality 뒤집으면 stop lesbian behavior 이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동성애적 행위를 관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막 물을 던졌나 봐요. 물병을 해서 물 뿌리고 해서 이 사람 넘어지고 그 피켓을 뺏기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 공공질서법 5조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종교적인 표현의 자유를 얘기한 것이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날 폭행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 광장에서 소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정신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벌금은 이제 400파운드, 그다음 피켓 몰수 이런 이제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했지만 항소 기각됐어요. 그 판결을 받고 나서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어서 그런지 사망을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죄 판결을 확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사실 선도적인 좋은 의미의 선도죠. 앞장서서 이런 판결을 이제 내려주니까 그를 뒤이어서 퀴어 행사장에서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어떤 유인물을 나눠주던 노방 전도자 스테판 그린이라는 분이 또 유죄 판결 체포가 됐고요. 웨일즈에서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 거죠. 동성애에 대한 성경을 인용하면서 노방전도하는 분도 앤서니 콜린즈라는 분이 또 체포됐고 데일 맥알파인이라는 분은 이런 거 없이 그냥 너희들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 성적인 부도덕도 포함된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역시 또 괴롭힘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노상에서 성적인 부도덕을 경고했던 분도 체포 됐고 이 토니 미아노 목사도 이제 대표적인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거리에서 또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를 비교해가지고 아까 모하메드 소녀와 결혼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가 또 이제 종교적인 괴롭힘으로도 처벌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제 이것은 계속되고 있고 이분들이 체포된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내용에 따라서 받지 않기도 하고 했지만 체포가 일단 돼서 이제 법정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어떤 그 종전의 영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 표현의 자유나 종교적 표현의 자유 또 거리에서 이제 전도하는 자유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적용된 사례의 대표적인 것이 트레이혼 목사가 교도소에서 이제 그 징계를 받은 사건인데요. 트레이혼 목사는 그 교도소에서 미화자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제 장식을 잘했는지 뭐 이렇게 그 미화인으로서 이제 고용이 됐는데 원래 목사님 직업이 원래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설교를 이제 담당을 했었어요.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했다고 자원봉사로서 이제 했던 건데 교도소에서 수감자들 앞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성범죄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이 교도소에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인가요? 그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 중에는 이제 뭐 성적인 부도덕이 있고 뭐 이제 동성애도 그 안에 포함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고발을 당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영국 평등법 위반이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일종의 징계인가요? 그래서 설교는 금지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설교가 금지됐는데 찬양 인도하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이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마 동성 결혼을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를 인용한 것이 이제 찬양하다가 이제 인용한 것이고요. 앞에 설교에서는 그 이제 동성 결혼이나 이런 동성애가 이제 죄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던 거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는 찬양 인도하다가 인용을 했던 건데 이때 이 말을 가지고 이분이 다시 징계 절차로 이제 정식 징계를 통해서 서면 경고의 어떤 그 결정을 받는데 그 사이에 이분은 그냥 사직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서면 결정이 계속 이 사람한테 내려지니까 이분이 이거를 고용재판소에 이제 제소를 해서 취소를 청구했는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항소 기각으로 이제 사건은 이제 종결됐고 이분은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아마 일하기 쉽지 않겠죠. 예. 목사님으로서만 이제 일을 하는데 영국의 평등법은 실내에서 어떤 프로그램 진행 뭐 이런 것으로서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종교 기관 내에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적용에서 이제 빼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등법은 그런 예외조차 이제 좀 적절하지 그게 나와 있질 않아 가지고 아주 추상적인 예외 규정밖에 없어서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례로 하나 이제 든 것은 2018년도 2년 전인데요. 스코틀랜드가 상당히 그 젠더 교육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성별에 대해서 이제 남성 여성 이외에 이제 제3의 성을 이제 인정하는 이제 젠더 인식법인가요? 뭐 이런 내용의 그 입법안이 이제 지금 나와 아마 통과가 됐던가 그랬는데 그때 교사가 이제 성별이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인데 아직도 이 인터넷은 남성 여성만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농담 삼아 이제 얘기를 했다가 한 학생이 그 선생님의 의견에 반대해서 남성 여성뿐이 뿐만 왜 무슨 제3의 성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요. 예. 그래서, 성별은 남성 여성 뿐이지요. 라고 했다가 이 선생님이 그것은 너 집에서 얘기하고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너는, 이건 제 반인권적인 어떤 발언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 그 학생은 아니, 남성 여성 왜 무슨 성이 또 있습니까? 뭐 계속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제 설전이 벌어졌나 봐요. 결국 그 주장을 끝까지 철회를 하지 않으니까 예, 끝까지 철회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무기정하게 이제 내려졌고 이 학교에서는 다시는 이제 이 학생을 받아주지 않을 태세니까 이 학생은 결국 예, 다른 학교로 가기 위해서 뭐 자퇴를 했다나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소송을 이제 한다느니 뭐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소송화된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차별금지법에 직접 적용된 사건은 아니지만 그 어떤 젠더 교육에 스코틀랜드가 이제 젠더 교육에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가 하나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제가 아는 이제 한 교수님이 스코틀랜드에 이제 한국 분하고 결혼을 하신 미국 교수님인데요. 가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이제 한 기독교 대학이에요. 거기서 이제 계시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보는 어떤 한 교수가 성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막 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별과 다른 성을 쓰고 그러니까 이거 집에 와서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했나 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예, 그런 소리에 아빠가 하는 것은 예, 그 인권 침해적인 발언으로 난 학교에다 그 보고할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집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인권 침해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학교냐 뭐 이러면서 교육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학교 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다. 예, 이렇게 이것은 학교로서 예,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육 정책으로서 따라야 하는 어떤 그런 것이어서 이런 가르침을 바꿀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학교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학생을 자기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가지고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이제 보내고 뭐 이제 자기는 기러기 아빠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 상황이고요. 예, 그분이 예, 이 예, 다음 페이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예. 그분이 예,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 원래 이렇게 젠더 교육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이제 보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게 크게 차별금지법 반대도 안 했던 분인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학교가 성별 변경을 장려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예,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뭐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사례는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겠는데요. 학교 교육에서 예, 그 이제 기존의 어떤 기독교적 가르침의 기초에서 성행위는 남녀 간의 결혼에만 기초해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남녀 간의 결혼 이외의 성행위는 이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그 운영이 되었던 그런 그 학교의 기독교 그러니까 법과 대학 안에 예, 그 기독 학생 단체가 있었어요. 그 학생 단체에서 이 신앙 고백서를 등록 서류에 이제 첨부해서 제출했더니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주립대 로스쿨
이제 법학대학원의 그 서류 심사자가 이걸 보더니 우리 학교에는 이 그 차별금지 정책이 있고 이 등록 서류에 첨부된 요 신앙 고백서는 그 차별금지 정책에 위반한 데서 수용해 줄 수 없다. 이거 바꿔라. 근데 이걸 안 바꾸니까 그 등록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등록 취소도 좀 그렇지만 이 신념이 이렇게 학교의 어떤 이제 통해서 차별적인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이제 그 항의를 하는 표현으로 법률가로 이렇게 법학대학원에 이제 법을 배운 학생들이니까 소송단을 이제 꾸려가지고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주법원에서 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서 연방 헌법의 어떤 위반 여부를 다퉜는데 결국 패소해서. 예. 전 학생에게 이걸 공개하지 않게 되는, 그, 이제 다시 말하면, 성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서, 아니면 성적 지향 때문에 결혼 전에 동성 간의 어떤 성행위를 하는, 아니면 동성 간의 결혼을 통해서 이런 성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학생 단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는 그 학교가 지향하는 다원적이고 뭐 공개적인 어떤 회원 수용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봐가지고 이 학생 단체의 어떤 그 자율성이나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가 두 번째 판결. 그래서 등록 취소가 적법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내용이 이제 판례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판례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확대돼가지고 미시간주에 있는 주립대에서도 이런 기독교적인 신념을 가진 학생 단체들이 그 리더로서 세울 때 같은 식의 어떤 이념을 이렇게 그 신념에 서명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등록 취소된 것이고 그것은 아이오와에서도 이성 간의 결혼과 이제 혼전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가 역시 등록 취소됐던 사건입니다. 다음 예 가정법원의 사건 계류 중이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도 예. 예, 그 다음 여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차별금지 정책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의 개별 차별금지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동성결혼이 이제 전반적으로 2015년 이후에 합법화됐었죠. 그 직전부터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생산됐는데 어느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했죠. 남자 간의 결혼을 허용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약혼식도 하고 이제 사진 서비스도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대표적인 게 꽃 사진 주례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케이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동성 결혼 반대하다가 제재받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 서비스를 했던 사람들이 이 남성 간의 결혼 또는 여성 간의 결혼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 것을 거부했다가 이 소송에 걸렸죠. 그래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 사진 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래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이제 뉴멕시코 주 법원에서 위반 판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하나 승소한 상당히 이제 기념비적인 판결인데 콜로레도 주에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었어요. 이유는 내가 다른 판매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데 소개를 해줄 수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동성 결혼 남자끼리의 결혼을 이제 축하하는 케이크 제작을 할 내 양심에 반해서 또는 종교적 신념에 반해서 할 수 없다고 했다가. 결국 이 소송이 이제 당한 거죠. 그래서 민사 소송도 당했고 주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종업원 교육 명령도 받았는데 이거를 위반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다. 내가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해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과는 기존 상품의 판매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예술적인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존중해야 된다고 해서 케이크제과점이 결국 최종 승리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 판결 내용 안에 하나 이제 추가된 것이 적대적 감정을 표시해가지고 그 주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이제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린 그 부분을 이제 그 연방대법원에서 주목해서 그 인권위원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예, 그 저기 홀로코스트를 그러니까 그 유대인 탄압이잖아요. 예, 나치 유대인 탄압 이념에 의해서 한 특별 인권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과 유사하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했었대요. 그거를 이제 문제 삼아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는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어떤 표현이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주는 이런 이제 판결입니다. 이 승소한 분의 이 모습인데요. 이분이 이제 결국 6년 만인가 결국 승리를 가까스로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승리한 분이 다시 이제 또 소송에 최근에 휘말렸다고 해요. 뭐냐면 트랜스젠더를 축하해 달라는 사람이 이제 또 찾아와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니까 나는 그거 못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소송을 이제 휘말렸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꽃 장식 가게인데요. 이것은 이제 꽃을 이제 장식해 달라고 했다가 이제 똑같은 사례로 결국 Alien Flowers라고 이 Alien Flowers가 꽃 장식을 거부했다가 동성결혼 을 이제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소송을 당한 거죠. 그래서 민사 소송도 이제 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주 검찰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예, 그 워싱턴 주인가요? 예, 주 검찰청이 예, 벌금도 부과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이제 끌고 들어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메스터피스 그 아까 얼굴 뵀던 잭 필립스라는 분이 하고 같은 이제 사건으로 해서 같은 법리로 이거 다시 심리해라 하고 이제 내보냈죠. 그랬는데. 예, 이 사건을 다시 이제 가져왔던 워싱턴주 대법원에서는 지난해인가요? 예, 종교적 반감의 표출이 없었다. 아까 콜로라도 주에서는 그런 중립적이지 않은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중립적이지 않은 어떤 표현이 없었다. 따라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판결한 거 맞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 그 이제 이행 명령과 벌금 부과의 적법성을 인정해가지고 이 사건이 다시 또 대법원으로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많죠. 이렇게 그 이제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예, 이 차별금지법이 개별적인 어떤 단체에 영향을 줘가지고 단체 규율에 위반돼서 제재를 받는 사건들도 이제 나타났는데요. 아까 주례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데 미국에서 법정혼이라고 예식장에서 하는 거 말고 법정 나에서 판사 앞에서 혼인 선서하고 증인 두 사람 놓고 혼인을 하게 되는 법정혼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거를 직접 거부하지도 않고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루터교 신자인데 이거는 도저히 이제 해줄 수 없다. 다른 우리 법원에는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게 언급이 됐다가 그 사법부 내에 예, 이게 와이오밍주네요. 와이오밍주 사법부 내에 사법윤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공표한 것은 특정 쟁점에 대해서 사법부의 어떤 중립성 예,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중들에게 중립적이지 않은 어떤 의견을 전달했다고 봐가지고 이것을 윤리 위반으로 이제 제재한 사건이 이제 생겼어요. 결국 이 사람은 직위 해지됐고요. 이제 사법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방법원에 항소도 했지만 이제 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건이 확정된 사건이고 이건 차별금지법이 본격 적용된 사건은 아니지만 그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비뇨기과 의사로 이 오랫동안 20년 이상 근무했던 이 폴 철치라는 닥터 폴이죠. 네, 철치인데 이분이 자기가 일하는 병원이 퀴어 행사를 계속 지지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가 한 번은 이제 이제 홍보 동영상을 이제 찍는데 네, 그 거기에 이제 자기가 출연해 가지고 이거 반대 의견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이메일을 이제 지휘부 예, 그 병원에 이제 보냈다가 예, 그 병원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이제 함구령을 받았다죠. 그 이유는 이제 사내 사별 금지 정책. 이게 이제 보스턴은 매사추세츠주인데 매사추세츠주는 일찌감치 이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이제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이제 영향을 받아서 차별 금지 정책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그 반대 의견들을 자꾸 제시하니까 이건 차별 금지 정책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이메일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원 인터넷 게시판에 계속 그 퀴어 행사를 계속 홍보하는 그리고 그 병원이 직접 거기에 뭐 나서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 밑에 댓글로 동성애의 죄
죄성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거기다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레위기하고 로마서를 인용했다는 거죠.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결국 병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이 닥터 철치는 이제 해고가 됐고요. 예, 그 같은 시내에서 이제 이 사람이 겸임으로 비뇨기과로 일하고 있던 곳에도 전부 재임용이 거절돼가지고 예, 재계약 거절이라고 이제 해서 결국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됐죠.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은 예, 이제 합의에 의해서 종결되고 그 어떤 식의 어떤 합의인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예, 이제 뭐 합의는 했겠죠. 얼마 이제 액수를 받고 합의는 했겠지만 결국은 예, 이렇게 예, 좀 해고되는 일이 생겼다. 그다음에 이제 동성원 수용교단 이 내용들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장로교 헌법에서 이걸 이제 수용하면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탈퇴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재판에서 지니까 이제 돈을 못 받고 교회 건물 내놓고 이제 나가는 사건들 필그림 선교교회가 한 예이고 이런 교회들이 상당수 등장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입법 시도의 문제점. 네.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점, 특히 어디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이게 강제력이 부여된다는 점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편향적 인권관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예. 이제 뭐 북한이 이제 매년 어떤 인권 침해 문제로 유엔 총회 결의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 말이 없죠. 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종립대학의 어떤 동성애 성행위 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 이제 한동대에서 다자성의 이제 성매매 등 특강을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이제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고 숭실대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강의실 대여하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학생단체가 성소수자 환영을 하려니까 이거 못하게 했더니 이걸 허용하라고 또 제재를 했고 예, 이런 이제 게다가 이제 뭐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이미 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수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성결혼 개헌안도 제시를 하고 군형법상 추행죄는 폐지 의견도 제시하고 이건 중립적 기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외부에다가 무지개 깃발도 걸고 그다음에 예, 저기 퀴어 축제 이렇게 홍보 부스도 열고 이 국가의 어떤 공익기관 같지가 않고 무슨 예, 뭐 홍보기관 같은 거죠. 예, 적극적인 어떤 운동기관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데에다가 이제 강제 법적 강제를 이제 결정을 따르게 하는 어떤 강제력을 부여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 지금 개정된 법의 어떤 그 강제된 것들은 이행 강제금과 소송 지원 그다음에 이제 제재하게 되면 그 진정한 사람을 보호해야지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 받고 예, 그 저기 본인 그 불이익 처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그 회사 예, 그 소속된 회사까지 형사 처벌 받게 하는 양벌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외에서는 많은 갈등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성별 선택 교육 즉 젠더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항의를 하고 있고 화장실 등 성별 이용 시설의 공용으로 인한 여성의 어떤 그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송도 이제 발생했지만 사실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 경기에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참여하니까 트랜스젠더가 참여하니까 안전의 위협도 있고 불공정성도 이제 제시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제3의 성이 이렇게 영국에서 보듯이 이게 영국에서 이제 그 평등법 2010년도에 이제 평등법이 이제 제2차 평등법이죠. 도정됐었던 그 시점하고 현재 시점에서 트랜스젠더가 상당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진행되는 거 얼마 없어요. 그렇지만 여성 그것도 많죠. 그것도 많은데 20배 정도 10몇배 정도 되는데 여성에서 남성으로는 44배에서 결국 평균으로 하면 26배. 예. 이렇게 숫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 봐야 되는 것이냐 우리 장래 세대의 어떤 트랜스젠더를 양산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토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죠. 개별적 제한적 차별금지법 예, 지금 수행해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 더 개량을 하면 했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 뭐 저는 이제 논문을 썼지만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예, 조금씩 참여
참여를 해주신다면, 네,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라고 보고, 함께 해주셔서, 차별금지법,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도 이제, 안 하고 있고, 한국이 그 선도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만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것을 꼭 막아내서, 아시아에서도 모범적인 국가로, 또,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나라로서, 또, 또 제사장 국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 기도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예, 이 시간들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예, 각자의 영역에서 그 본인의 재능들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그 재능들이 또 합쳐져서 또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주님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